왔어? 어. 엄마는 다시 갔다 온 거야? 그래. 아, 약이 소용이 없어가지고. 헐. 왜?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거래? 너도 알잖니. 기침도 심하고 또 복부도 아파서. 아, 그리고 영 말을 안 들어 약이. 엄마, 병원 좀 빨리 가봐. 내가 그럴 줄 알고 벌써 예약해놨다. 언제 간다? 아유, 큰 병원은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야. 시간 좀 걸려. 아, 몰라. 하여튼 병원 좀 빨리 좀 가봐. 알았어. 응, 딸. 결과 나왔어? 뭐래? 선생님이 내시경 검사는 위험 말고 또 괜찮다고 하는데 아, 영 찝찝하네. 계속 아파서 불편하다고 말했더니 다른 순환기인가 뭔가 다시 거기 가서 검진받아 보라고 말씀하셨어. 아니 왜 뭐가 그리 복잡해? 검사할 때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원래 큰 병원은 좀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. 얼마나 또 기다려야 되는데? 글쎄, 빨리 해서 다음 주에 검사하고 결과는 또 일주일 뒤에 있으면 나온다고 해. 알겠어. 빨리 할 수 있으면 좀 빨리 해달라고 얘기해 엄마. 그래, 그래도 우리 딸이 엄마 걱정도 다 해주고 기분 좋네. 가족에겐 괜찮은 척 해도 사실 제 마음은 많이 불안합니다. 몸은 계속 아픈데 이것저것 검사받고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심란하고 혹시나 모를 불안한 생각들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들기만 하네요. 저희 순환기 내과 쪽에서는 큰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요. 계속 불편하시면 한번 호흡기 내과 쪽에서 진료 한번 받아보시죠. 아, 또 기다려야 되나요?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? 엄마, 이 링크 한번 봐봐요. 엄마 영상 봤지? 부천 성모병원 협진센터 번호. 여기로 전화 바로 꼭 해봐. 의사선생님들이 모여서 한 번에 봐주신대. 네, 부천 성모병원 협진센터죠?